자, 다음은 치유와 전환입니다. 치유 전환은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오긴 하는데요. 전환은 나온 적은 없고 치유는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죠. 특히 하자 치유가 시험에 나올 때는 절차상 하자로만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네요. 필요적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재 처분했는데 심판 계속 중. 시적 한계 이미 넘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거쳐서 보정 통지를 했다면 하자 치유되는가? 필요적 청문 절차를 거쳐 보정 통지 이런 데는 나중에 밑줄로 처리합니다. 심판 계속 중. 심판 계속 중은 결론은 안 되는 게 이미 머릿속에 나와 있어야겠죠. 하자 치유는 성립 당시 적법 유권을 결한 행위가 사후에 보완됐거나 경미해져서 효력을 유지하는 것. 이 정도 키워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치유나 전환, 특히 치유. 행위 성질, 행정행위의 성질. 권력적 행정적 행위죠.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 허용되지 않고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 이때 허용되지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온 거여서. 자, 보완 경미? 이 정도. 자, 무용한 반복. 원칙 부정. 무용한 반복을 위해서 예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세 단어 이상은 적게 쳐야 돼요, 여러분. 주황색이 많으면 눈이 어지러워요. 이것도 많이 친 겁니다. 특히 여러분은 뭐가 중요한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치지 않습니다. 다음. 하자치유의 한계네요. 뭐 앞에서 했던 내용도 반복되는 거죠. 갑은 LPG, 액화 석유가스죠. 을시장 거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으니까 소송 계속 중이죠. 이유제시 보완해서 적법성 유지할 수 있느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안 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자치유는 주로 경미한 절차나 하자에 문제가 된다. 무효에 하자치유가 되느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하는 게 다수리다. 여러분이 TRS 학습법으로 TRS 3단계 정리하는 걸 이번 기회에 이 암기장과 3개념 판례, 핵지총 이세 가지 정도에서 훈련하면 완벽해질 거라고 봅니다.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해 놓으세요. 복습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자처의 실체적 관계 앞에서 했네요. 행정의 성질, 법치주의 관점, 원칙, 부정, 예외, 무용한 반복, 피하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허용.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뭐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적 결정 이 말은 중요하진 않아요. 시간차 가는 게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쟁송 제기 전설, 행정소송 제기 전설. 차이는 뭐예요? 심판이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는 거죠. 쟁송 종결 시설. 판례는 하자 치유하려면 불복 여부 결정, 편의, 불복 편의를 줄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다. 행정 쟁송 제기 전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심판 계속 중이든 소송 계속 중이든 이제 쟁송이 계속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뭐 나머지는 뭐 여기도 쳐볼까요? 진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보완, 치유 있다 하더라도 쟁송 제기 전서를 취한 건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는요. 행송 제기 전서를 취하고 있다.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다. 실체적 관계, 행정의 성질, 법치주의, 원칙, 부정, 예외, 무용한 반복, 법적 안정성, 하자치유 예외적 허용, 다른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시간적 한계는 판례에 따르면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쟁송 제기 전설이다. 나머지는 가볍게 이렇게 치는 거죠. 하자처의 시적 한계.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시적 한계 일탈. 따라서 안 된다. 할수 없다. 넘어갑니다. 하자의 전환은요. 지금까지 역대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같은 데 한번 나오긴 하네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무효행위 전환하고 똑같습니다. 무효지만 다른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다른 행위로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죠.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되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아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당사자가 전환을 의혹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행정처의 의사가 중요하겠네요. 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침익적 처분을 다른 침익적 처분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때 전환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다. 처분성이 있다. 따라서 전환 위법성 다툴 수 있다. 직권 취소. 자, 직권 취소는 원시적 하자인 경우에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상실시킨다. 부당까지 들어간 이유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현관펜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하나 빠진 걸 나중에 넣으면 되죠. 직권 취소는 성립 당시에 원시적, 원래 시작부터 이런 말이에요. 원시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만,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을 때 인정하는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직권 취소라고 부른다. 직권 취소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판례. 법적 근거 없더라도 취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이익경영 해야 되겠죠. 왜요? 여기 나오네요. 신뢰보호 때문에. 제한. 직권 취소, 재량의 성질이죠. 이익경영을 해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일 때만 신뢰보호가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익경영도 필요하다. 나머지는 형광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밑줄 작업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딱 여기까지만 제가 밑줄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 수익적 처분 취소는 기득권 신뢰보호를 위해서 이익경영을 해야 된다. 이래도 지금 의미 다 통하죠. 제가 얘기하는 거. 직권 취소는 별개 행정이 재량. 개별적 사정에 따른 구체적 이익경영을 통한 조절이 필요하다. 키워드만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만 보고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세 번, 네번 기다리세요. 더 반복하세요. 그래도 말이 안 나와. 그럴 때는 키워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때. 자,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 방식은 참 간단한데 해보니까 안 되죠,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입니다. 취소의 취소. 자, 이두 가지는 판례네요. 판례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와 수익적 행위의 취소의 취소. 판례는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부활시킬 수 있겠느냐? 침익적 처분이 부활되는 건 신뢰보호에 반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 부과 처분. 침익적이죠. 처분의 직권 취소를 다시 취소. 원처분을 소생, 부활시킬 수 없다. 뭐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할 수 없는 거죠. 수익적 처분은 부활시켜도 아무도 불만 없겠죠. 이익형량 후 취소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수익적 처분이 대부분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침익적인 복교적 행정행위일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익형량이 필요하겠죠. 자, 결론을 옆에다 적어놓는 것도 좋아요.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 X 동그라미. 다만 세모 이익형량이죠. 이 세모는 그 정도만 여기는 할수 없다. 비교형량으로 할수 있다. 여기 나오네요. 수익적 처분의 원 직권 취소 후 제3자의 선출원. 선출원 뭐요? 먼저 출원했다. 뭐 신청했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면 그럴 때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비교형량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은 밑줄 작업하고 저는 현관펜 작업만 해보도록 합니다. 말하면서 해볼까요? 침익적 처분의 취소에 취소, 판례 부정. 과세 처분에서 그렇게 부정한 판례가 있었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취소는 원칙적으로는 할수 있지만, 여기처럼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면 제한될 수 있다. 끝이죠.
자, 철회가 더 많이 나오죠. 철회 법적 근거 필요하냐? 의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아까 직권 취소는요. 성립 당시부터 위법했죠. 성립 후에 후발적으로 사정 변경 등에 의해서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직권 취소와 철회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 행위죠. 법적 근거 필요하냐?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판례는 자.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사전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의상 필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철회할 수 있다. 근거 불효설. 판례가 근거 불효설이에요? 본처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별로 볼 필요 없네요. 법적 근거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견해? 필요 없다는 견해? 판례는? 없다는 견해. 본처 문건안에 포함된다. 철학관 행사의 제한과 한계. 이거는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철학관 행사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고 했죠. 제한과 한계를 넘으면 위법해지는 거죠. 즉, 직권철회라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본안 판단에서 심리할 때 쓰는 도구가 되겠네요. 은행청이 갑에게 도로점유와 특허 재량이죠. 민원시 심각할 경우, 이건 장래적인 거니까. 후발적 사정이니까 이 취소는 뭐가 된다? 철회가 되는 거네요. 조건부가. 그런데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1년 후 취소했다. 철회겠죠. 그래서 취소는 제기했습니다. 직권철회에 대한 취소성이네요. 인용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보충성 요건으로 전부이실 키워드 암기합니다. 전, 부당결부, 이익형량 일반원칙, 실권.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이익형량을 하는 겁니다. 특히 철회로 달성하는 공익과 철회로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형량해서 결정한다. 이익형량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 위법적법 마지막 판단은 이익형량입니다. 자. 저처럼 먼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밑줄 그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형광펜 치기 전에 밑줄을 치든지 나중에 복습할 때 하든지. 후발적 사정, 가능성 철회, 법적 근거 불효, 달성되는 공익, 갑의 불리보다 훨씬 크다고 했네요. 비례관계 유지, 따라서 기각. 도로점유와의 취소의 법적 성질은 뭐냐? 철회다. 그럼 철회권의 한계를 지켰느냐? 일단 법적 근거 필요 없고 달성하려고 철회로 달성하는 공이 훨씬 크니까 비례관계 이익형량 원칙을 준수한 거죠. 질문이 인용 가능성 인용될 수 없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처럼 기각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다음 단계적 행정 결정이네요. 사전 결정이 우리 위에 때 사례로 출제가 됐죠. 사전 결정 최종적 행정 결정 전에 일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이다. 그래서 중간행위도 처분성 인정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다. 알아두시고. 사전 결정에 대한 취소는 계속 중, 종국 처분이 내려졌을 때 소익이 상실되느냐. 원자력 부재와 관련해서 판례는 소익을 잃는다. 최근 이른바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서는 단계적 1년의 절차로 연속해서 단계적 1년 후행처분의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하자가 승계되는 관계 그리고 계속 반복성에 의해서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익을 긍정했죠. 이른바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상당히 중요한 판례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단계적 행정결정은 소익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다.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원자력 부재 타 시험에서 나온 겁니다. 자, 사전결정의 구속력 이게 중요성이 없었어요. 타 시험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 입법고시에서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물어봤어요. 건축법 10조. 그래서 이제 별표 3개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 학설은 구속력 부정설도 있고요. 긍정설도 있고
판례가 부정선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형광펜으로만 체크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교과서에 소개도 잘 돼 있지 않은 학설 다툼이긴 합니다. 판례는 사정결정의 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미 사정결정에서 재산권 행사했더라도 최종 처분 시에 다시 사정결정에 배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실익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취지, 공익성 확보. 여기는 구승료 긍정으로 봤지만 우리는 판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는 거. 나머지는 뭐 형광펜으로 가볍게 처리합니다. 언젠가는 나올 수는 있겠어요. 확약의 처분성. 확약은요. 처분성은 어디서 나와요? 선택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확약의 처분성이 논란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요?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나오거든요. 확약의 처분성은 확약에 따른 처분이 없을 때 확약 자체를 다툴 수 있는가의 논입니다.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공법상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행정권 처분권자만 할 수 있어요. 본처분 권한에 포함되어 있어서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이 해야 됩니다. 주어가 지금 빠져있네요. 확약은 행정청이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다. 화해의 법적 성질은 처분성, 긍정, 부정, 판례, 어업권, 우선순위 결정, 과열사항, 확약, 공연이 불가능력 없다. 자, 신세계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뭡니까? 동그라미 안 치고 곧바로 형광펜 치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우선순위 결정. 과열사항 확약으로서 행정처분을 볼 수 없다. 자,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 부정했다는 것만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곧바로 형광펜 칠한 것과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것과 시간 없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곧바로 형광펜을 쳐도 됩니다. 근데 왜 동그라미를 치냐면 여러분은 아직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는 훈련을 하세요. 이건 중요하네요. 화해의 구속력. 이것도 중요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확약 후 사실적 법률상태 변경. 이걸 합하면 사정변경이에요. 사실. 사정변경이 사실상태 법률상태 변경입니다. 구속력 배제. 신청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때 신청 없이 기간 도과하거나 사정변경이 있으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 판례. 키워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죠. 뭐가 있을 때, 사정변경이 없을 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다. 판례를 완벽하게 암기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결론과 논거가 나오면 됩니다. 자,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문제네요. 웹개발, 갑, 중소기업 진흥원자, 을. 이러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내용은 나중에 밑줄로 처리하면 되겠죠. 정부 지원 사업이네요. 정부 지원금. 확약의 법적 성격과 소송 유형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공법적 효과성 목적으로 의사 합치 성립하는 공법 행위. 대등한 지위죠. 성립 요건. 이것도 주체. 행정 주체 상호간, 행정 주체와 사인간, 주체 상호간. 사인과 사인간에도 할 수 있다.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건 중요하네요. 법률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목적 따세요. 법률요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니까 공법상 계약도 당연히 적용되고 분쟁은 만약에 위법하면 무효죠.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 없는 거죠. 당사자 소송. 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는 의사표시 합치,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 합치, 이게 중요하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거죠. 아, 더서 세 개지만 두 개 정도 더 체크해 볼까요? 법률 요구, 법률 우위. 공법상 계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형광펜으로 체크했습니다.
특히 공무수탁 사인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중소기업 정보진흥원장은 산에서 보면 조문을 통해서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주체의 지휘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사내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다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